축하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언론 문화 창달과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위해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하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큰 피해를 당한 강원지역과 전남지역 수혜민들에게 1,500여만원의 수재의원금을 전달한 데 이어 3월 26일에는 제3대 대전 충남 완도군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고 각종 제도 개선 사업. 오늘 이 순간에도 각 지역의 생생한 민초들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주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우리 서민들의 다정한 친구이자 든든한 또 친구입니다. 전국 지역신문협회 창립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 지역신문협회 우리 기자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김용숙 회장님을 비롯한 뜻있는 여러분들께서 협회를 창립해 주셔서 이렇게 잘 성장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신문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없어지고 긍정적인 면만 크게 살아나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용숙 회장님을 비롯한 중앙의 여러분 또 각 지역에서 계시는 사장님이나 언론인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협회 창립 제6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09년 6월 17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김용수. 다시 한번 초 단체장 부문 행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이상을 드립니다. 행정입니다. 아래 적은 내용은 전과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여덟 번 장황철 아래 내용은 의정대상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송주범 의정대상 경기도의회의원 한규태 의정대상 강민규 아래 내용은 전과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머니 잡기 교수. 함께 포즈 한 번만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사합니다. 다음 이수열리. 교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김용수.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경현님. 감사합니다. 지역신문협회 중앙기장 김용수. 축하합니다. 형성 아래령을 전과하겠습니다. 아래령을 전과하겠습니다. 하남도민 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제6주년 기념과 지역신문회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 민주당 정세균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수상자 국회의원 7분 그리고 기초단체장 8분 광역시도의원님 기초의원님 그리고 행정대상 사회봉사대상 CEO대상 자랑스러운 기자상 지역신문 대상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250여 회원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행운과 건승에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